안녕하세요. 컴스트리조입니다. 며칠 전에 화면이 안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출장을 가게 됐고요. 이것저것 점검을 해보니까 결국은 메인보드 고장이었어요. 문제는 이제 AS 기간이 남아 있었는데 말씀드리고 혹시 대행 수리를 하시겠냐 그래서 생각해 보시고 다시 연락을 달라 말씀드리고 점검만 하고 마무리를 지었었어요. 이틀 만에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분이 방문해서 바로 메인보드만 이제 분리를 했고요. 다른 것까지 가져올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해당 업체에 이렇게 수리를 맡겼는데요. 금방 끝났어요. 큰 고장은 아니었었나 봐요. 그래도 문제는 문제겠죠. 아무튼 이걸로 끝은 아니고요. 수리가 끝났다고 해도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한번더 테스트를 했어요. 그런데 화면도 정상적으로 나오고 복구 옵션이 뜨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현장에 가서 다시 한번 손을 봐야 돼요. 복구가 되면 좋은 거겠죠. 이제 조립을 해야 되는데 조립할 때는 그냥 해도 돼요. 그런데 이왕이면 클린 작업까지 같이 해주면 좋아요. 특히 꽃피는 부품들. 써멀 그리스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재도포를 했고요. 이제 잘 작동을 하겠죠? 조립까지 깔끔하게 잘 됐어요. 이제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솔직히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혹시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솔직히 장담은 절대 안 해요. 다행스럽게도 이제 현장에 다시 설치를 해드리고 이렇게 전원을 켜봤는데요. 화면도 잘 나오고요. 부팅도 잘 돼요. 그리고 윈도우 손상까지는 아직 진행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도 아까 복구가 나왔던 게 스스로 자동으로 해결을 했나 봐요. 아무튼 이렇게 저희가 AS 기간이 남아 있으면 조금 에러 사항이 많아요. 막 교체해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또 수리를 안할 수도 없고 이럴 때는 저희가 조심스럽게 이제 대행 수리를 물어보는데요. 반반이죠. 이제 돈이 아까우신 분들은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솔직히 직접 한다고 해도 문제예요. 분해했다가 다시 또 조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일이죠. 차라리 시간이나 비용을 아끼려면 대행 수리로 맡기는 게 어떻게 보면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해결은 잘 해드렸어요.